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상영관이 운영됩니다. 기존 영화의 자막과 화면 해설을 추가해 장애인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개가 걷힌 언덕길, 원피스에 스카프를 두른 주피터의 아내 준호가 걸어간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 해설 녹음이 한창입니다. 오비데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프랑스 영화 변신. 수업을 빼먹고 트럭에 숨어든 유로파는 주피터라는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고 도르를 비켜나자 신들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영화 변신의 화면 해설 더빙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송종국 씨가 주인공 주피터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이날 더빙한 영화는 오는 9일 오후 2시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내 배리어프리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또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존 영화의 청각 장애인용 한국어 자막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해설을 추가해 아무런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게 한 배리어프리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배리어프리 영화 화면 해설 더빙에 참여하는 재능 기부자들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성우로서 일반 참여자로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작한 영화를 장애인들과 같이 감상하면서 그분들이 대단한 그 만족감을 느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영화에 방해되지 않고 그 흐름을 깨지 않고 내가 이 영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영화 변신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되는 배리어프리 영화는 총 18편입니다. 분도를 비롯해 명량, 관능의 법칙, 해무, 끝까지 간다 등 한국 영화 12편과 에밀은 사고 뭉치, 내 주머니 속에 돌들 등 외국 영화 6편 등입니다. 한국 영화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배리어프리 전용관은 올해부터는 화면 해설을 폐쇄 방식으로 전환해 화면 해설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만 미니 FM 수신기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상영돼 시청각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영화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덜어내고 모두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영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